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두는 병을 시작하겠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 찬 김남국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정한 돈은 없었다면서 거래 시점과 규모 등 거래 내역을 꽁꽁 숨긴 채 깡통 해명을 내놨지만 그 깡통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면서 교묘하게 가상화폐 보유로 인한 엄청난 이익을 숨긴 것도 모자라 가상화폐 구입 자금도 LA 주식을 판 대금이라고 해명했지만 도무지 앞뒤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상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수천만 원씩 수십 차례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작년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법안심사 소위 등 상임위 활동 내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최근까지 1,400건에 달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중독입니다. 온통 가상화폐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이 모가 엉뚱한 이모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중에도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안 질의를 하면서 호통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가상화폐 금단 현상 때문이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한명 때문에 급성장 흐름을 타고 있던 게임 산업마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 앞에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가상화폐를 지킬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